방향이 저쪽에서 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예. 이쪽에서 치는 게좀 편하시겠죠. 그렇죠. 그러시면 180도로 돌리면 되죠. 아, 이거를 네, 그럼 180도로 돌았죠. 예. 아, 지난번에 연습했지. 예. 이게 걸리적거리죠. 예. 그리고 쉬고 그리고 이게 높이면 되세요? 아씨, 자꾸 끝 때가 끄고 돌아, 끝 돌아가. 그러면 아까 처음 오셨을 때 뒤에서 보니까 네. 계속 돌아가시더라고요. 계속 돌아가요. 그게 여기서 치고 나서는 이걸 보느라고 이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요 바닥에 네. 있는 줄을 보면서 내가 치고 나서 어디를 써야 돼? 네. 그걸 계속 확인을 하셔야 돼. 맞아요, 맞아요. 한두 번 가지고 안 돼요. 네. 지금까지 뭐 적어도 몇년 이상을 치셨을 텐데 몇 10년 했지 뭐. 하루 이틀이 안 갔다니까요. 안 돼, 그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원하는 대로 안 가는 거야. 늘지 그래서 않는 거야. 저도 그랬어요. 네. 저도 그래서 네. 저는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공을 맞춰야 된다는 순간에 그 맞추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치우고 얘를 반듯하게 쳐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그 연습을 해. 하루에 20번씩을 했었어요. 매일 하루에 20번씩. 그것만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잖아요. 재미없으니까. 그날의 연습을 할 때, 시작할 때 여기서 반듯하게 쳐서 제자리로 굴러오도록 20번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공치는 연습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뭐한달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면 비틀어도 좀덜 비틀게 되죠. 네. 근데 공을 맞춰야 된다 그러면 처음에는 반듯하게 쳐야지 마음을 먹고 자세를 잡았다가 막상 칠 때는 비틀게 되는 그래, 일어서는 순간에 비틀어져 버려요. 그쵸. 아, 그래서 딱, 거기서 딱 있어야 되는데. 맞추고 싶은 욕심 때문에 계속 그런 거지. 비틀어지는 거야. 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아씨. 이렇게 치우고 얘만 보고 똑바로 가서. 이렇게 여기 딱 치고 나서 반듯한가 확인하고 그리고 얘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면 정확하게 친 거잖아요. 그렇게 확인하면서 적어도 매일 그날의 20번. 연습을 할 때는 10번, 10번 하고. 성공하고 다른 연습하고 그렇게 좀 그런 연습을 해야죠.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구만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제자리를 안 돌아올 걸요. 이렇게 되잖아요. 네, 말 삐뚤어져. 그렇다는 거는 네. 정면을 못친 거거든요. 네. 잘 치셨는데, 이것도 지금 권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제자리로만 돌아오게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소심하게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연습이 안 돼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왜냐면 좋은 자세를 만드는 게 목적이지, 그렇지, 맞아요. 얘를 여기에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은 또 아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 돌아오더라도 자세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세. 잘 치면서 돌아오면 딱된 건데, 자세에 집중을 안 하고
그냥 소심하게 쳐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은 그 연습의 의미가 떨어지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딱 제가 이만큼 내밀어서 치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안 오더라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안 오더라도. 안 오더라도. 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돌아오도록 하는 게 진짜 연습. 아. 그래야 도움이 돼요. Can 가능하면 지금 잘 치고 계신데 천천히 천천히 네, 천천히 해야 몸이 받아들여요. 맞아요. 빠른 속도로 하면 어떤 땐 되고 어떤 땐 안 되고 맞아 몸이 맞아. 안 익어요. 어떻게 뭐 3시간을 쳤는데도 계속 반복해서 천천히 며칠 해야 돼요. 적어도 한 달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 달? 수십 년을 그렇게 치셨는데 그게 금방 바뀌겠어요? 이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딱 치는 자, 순간에 흔들리기 똑바로 안 가는 흔들리, 예, 흔들리는데 네. 그 흔들리는 정도가 여기까지 내밀면 가정없이 흔들려요. 여기까지 하면 잘 몰라요. 얼마나 흔들리는지. 이 정도 가면 그냥 가정없이 끝이 덜덜덜덜 하면서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길게 적어도 여기까지는 쭉쭉 내밀면서 몸을 느리게 느리게 하면 그 횟수가 반복되면서 몸이 익어가는 거예요. 이게 좋은 자세. 이 흔들려요. 여기서 이 죽고서 오면서 이게 흔들려. 그리고 이론적으로 이제 알려드리면 이 팔뚝이 바닥과 수직이 돼야지 이렇게 비틀어지면 얘가 가리키는 것이 어긋나죠. 이것도 안 되죠. 얘가 팔뚝이 바닥과 수직이 되도록 수직이 되도록 맞아. 그렇죠. 그런 자세를 아, 그걸 잡아야 돼.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른손을 네. 중요한 거예요. 네. 얘가 나가는 건 오른손의 자세가 반듯해야지 얘가 바르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무 손목을 너무 이렇게 딱 여기를 완전히 고정시켜 놓으면 손목을 이렇게 강하게 쥐고 고정시켜 놓으면 나가면 나갈수록 이 큐는 하늘을 찌르게 돼 있다. 맞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나가면 네, 나가면.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당구는 이렇게 수평을 슬라이딩을 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손목이 굳어 있으면 안 되고 나가면서 조금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친 높이 그대로 네, 이렇게 되도록. 손목을 너무 힘주지 말고 부드럽게 가지는 거예요. 부드럽게. 유연하게. 그래서 이게 길게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TV 중계를 보잖아요. 중계 보세요? TV 당구 중계. 네, 봐요. 그럼 선수들이 자기 순서가 아닐 때 앉아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선수들 대체적으로 이걸 해요. 앉아서. 앉아서 이거 하는 선수들이 꽤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럴 때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붙인다고 여기 이렇게 네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붙이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 길게 내밀어도 큐를 슬라이딩을 시킬 수 있어요. 이거를 붙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손목을 돌리면 안 되고 손목을 돌리지 마시고 손목을 이렇게 돌리면 안 되고 쭉 내밀었을 때 끝까지 내밀었을 때 이런 방식이 돼요. 그래야지 슬라이딩이 되면서 수평을 유지해서 길게 내밀 수가 있어요. 아 쉽지 않네. 이렇게 하고 맨날 후로꾸로 치니까 어쩌다가 맞았지. 그리고 대부분의 스포츠는 오른손 잡이면 오른팔 하나 쓰는 거예요. 네. 대부분이. 네. 테니스, 탁구 다 그렇잖아요. 네. 당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손. 네. 얘가 잡아주고 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세 잡는데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다른 운동보다. 그래요. 이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정확하게 때릴 수가 있어. 그리고 공의 두께를 잘 맞추려면 내가 내 눈으로 공을 잘 바라봐야 되는데 자 거기서 보세요. 내가 여기 공이 있다고 치고 제 눈을 보세요. 오른쪽 눈 밑에 얘가 있죠. 네. 그죠? 네. 그러면 오른쪽 눈에서 내가 쳐야 할 곳이 여기인데 오른쪽 눈에서 여기 거리하고 왼쪽 눈에서 여기 거리하고 같지 않겠죠? 차이가 나지. 그죠? 네. 네. 이러면 정확히 맞을 리가 없죠. 그렇지.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가운데? 그렇죠. 코 밑에 얘가 있어야지 오른쪽 눈에서 거리하고 왼쪽 눈에서 거리가 같잖아요. 그래야 정확하게 바라볼 수가 있고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잖아요. 내 눈으로. 그렇지. 근데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그럼 제대로 맞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자세부터 신경 쓰면서 하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 그래, 맞아요. 시간이 걸려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아 이게 자세도 잡아야지 뭐 치는 연습도 실제로 해야지 하다 보면 아니 자세가 제일 중요해. 자세가 딱 되면 그 다음에는 자세에 맞춰서 치는 거니까 시간이 가면 다 맞아. 그렇죠.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이 멈추질 않아요. 자세가 좋으면. 네. 근데 네. 자세가 안 좋으면 어느 지점이 되면 이제 거기서 한계에 부딪혀요. 맞아요. 그래서 기본기 중에서 자세를 연습을 잘 해야 돼요. 숨을 쉬자. 아이씨. 아, 저 있는 건 모르겠다고. 네, 백장으로 해도 돼요.